a global conversation about global problems, like climate change or poverty or hunger or disease. 자, global conversation. 그러니까 네가 좀 더 뭐랄까 너의 그 주제들이 좀 더 글로벌화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global problem, 전 세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Like 뭐 예를 들어서 climate change가 뭐냐면은 climate change가 뭐냐면 기후 변화예요. 기후 변화. 기후 변화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UN이 많이 다루는 문제인 거 아시죠? 다 UN이 다루는 문제예요. Poverty. Poverty 같은 경우는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 poverty, climate change, 다음에 hunger. Hunger 또는 disease. Hunger 또는 disease. The world has other universal languages. 자, 세계는요. 또 다른 아 여기선 다시 가야 되지. The world has other universal languages. 자, the world has other universal languages. 무슨 말일까요? 이 세계는 또 다른 어떤 그 전 국민적인 전 사람을 통일할 수 있는 랭귀지가 있대요. Other universal languages 그게 뭘까요? Mathematics is the language of science. 뭐 맞아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mathematics is the language of science. 이것도 그러니까 수학도 보통 보면은 과학의 랭귀지죠. 과학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Music is the language of emotions. 이것도 말이 돼요. Music is the language of emotion.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이라는 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예요. 말 되네요. 그렇죠? 좋은 생각이에요. Mathematics is the language of science. Music is the language of emotions. Makes sense. And now English is becoming the language of problem solving. 자, 여기서 이 이론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English는 is becoming the language of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대요. 오, 주사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Not because America is pushing it, but because the world is pulling it. Not because America is pushing it.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워낙 지금 강대국이다 보니까 야, 우리말 배워, 우리말 배워, 우리말 배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because the world is pulling it. 사실은 미국이 너네한테 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세계가 자기가 당기고 있는 거야. 내가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당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Not because America is pushing it, but because of the world is pulling it. So English mania is a turning point. Like the 자, 이거예요. So English mania is the turning point. 와,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하세요. 이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미치는 것은요. turning point가 됩니다. 영어에 미치는 것은 turning point가 돼요. Harnessing of electricity in our cities, pulling it. So English mania is a turning point. 다음 말 들어볼게요. Like the harnessing of electricity in our cities o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English represents hope for a better future. A future where the world has a common language to solve its common problems. Thank you. 자. 우리 도시의 전기의 동력원과 같은 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왜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전기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게 변해버리죠.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정치체계가 바뀌면서 많은 게 변화해버리죠. 그런 것처럼 영어 매니아, 영어에 미치는 것은 영어를 잘 알게 되는 것은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 심오하다. 왜냐면 English represents hope for better future. 저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잘난 척은 아니지만 저 영어 하잖아요. 전 이걸 믿고 살아요. 다른 나라 말을 안다는 건 여러분한테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거예요. English represents hope for better future.
영어가 의미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철학적이네요. 맞아요. 철학적인데 나는 정말 맞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냥 취직해야 되니까 영어 해야 돼. 나 여행 가야 되니까 영어 해야 돼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영어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단지 여행 가려고 배운 영어, 단지 취업하려고 제대로 배우는 영어가 제대로만 완성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영어 요거 꼴랑 좀 해서 가르친다는 것뿐만 것으로 먹고는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강조하는 게 내가 막 할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영어 하세요. 왜냐? 영어는요. 영어를 누가 똑똑해서 더 잘해요? 누가 무식해? 그러면 미국에 있는 미국 거지들은 다 영어 잘하는데. 영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언어는 그냥 습득되는 거지 지식이 아니거든요.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수학이 아니에요. 나처럼 머리가 나쁜 애들은 수학을 못해요. 영어는 단순 암기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하면 여러분께 정말 인생에 많은 better life, better future가 있단 말이에요. Well, anyways, a future where the world has a common language to solve its common problem.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 비슷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그 공통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게 된다라는 거 하는데 저는 오늘의 phrase는 이걸로 찾을게요. English represents a hope for a better future. 영어는 당신에게 그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라는 뜻인데 너무 좋아요. 나 혼자 감동이었어. 나 혼자 좀 감동 좀 먹었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영어를 막 가르치면서 맨날 했던 말들 있잖아요. 진짜 영어 잘하면 너무 좋은 게 많다. 왜 안 하냐? 어? 이거 하면 좋은 거 너무 많은데 왜 니들 안 하냐?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거를 여러분한테 준비를 하면서 아 그냥 애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진짜 가져갈 게 진짜 많은데.